세계 최고의 도탑 전기 리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길드전. 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네. 낭떠러지가 아니라 낭떠러지 밑에서 마이크 괜찮아? 아, 어, 대답이 없네. 아 괜찮아요. 잘가. 거긴 살만해. 살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닭이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본인의 도탑 전기 방송을 보면서 네. 그 많은 육성과 꿈을 키우고 있는 도탑 유저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없나요? 저를 따라하세요. 이론은 완벽합니다. 네. 그렇죠. 대신에 친구들과는 절대 블루투스 대전은 하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세요.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네. 하나는 저는 운이 없다라는 거. 저는 그냥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대부분의 실패한 인생은 네. 한 번 졌을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세 번 다 운이 좋아 없었어요. 본인이 나와서 네. 본인이 나와서 승리 포인트를 따간 적이 있나요? 제가요 승리 포인트를 따간 적이 있냐고요? 네. 없죠. 없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괜찮아요? 신기하네. 괜찮아요? 의사 안 불러주세요. 저 뭔가 날아간 것 같은데 지금. 아 던질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지금 일단은 뭐 첫 번째 경기 끝난 가운데 드디어 이제 3표 팀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3승 팀이 이제 등장을 할 차례거든요. 네. 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할지 여러분들 많이 좀 투표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투표를 할지. 일단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아 나는 이 팀이 이길 것 같아 이런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서 그렇죠. 에,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죠. 헝그리의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나옵니다. 자 네이버에서 네이버뿐만 아닙니다.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헝그리 앱을 검색해 주시고요. 자 바로 나오죠.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역시나 생방이라 그래요. 두번 하죠. 생방이라 그래요. 네, 도탑 전기 검색입니다.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도 집에서 항상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쳐보고 나서 한글 똑같죠. 그리고 승리팀 맞추기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많은 글이 올라와 있어요. 자, 연표석 대장간 승리, 고기팀 승리, 고기승, 효근 승리는 왜 하는 거야? 야, 효근팀 승리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하나씩 올라와요.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네. 아니, 저거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꼬고 꼬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본인이 밴을 하고 있어. 아, 그냥 얘는 라디오의 오답 사연처럼. 그렇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엉뚱한 거 막 허준 화이팅을 쓰는 게 이왕이면 나을 텐데. 야, 아니 허준 화이팅이면 티나잖아요. 뭐 어때 오답? 그 얘기 듣다 어차피. 보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SNS에도 올렸어요. 네. 제가 어저께 그 지난주 경기 끝나고 나서 SNS에도 올렸는데 진짜 득음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면서 기침을 하고서는 가래가 나오길래 가래를 딱 뱉었는데 빨갈까? 예. 피를 뱉었어요. 아 근데 정말 이게 방송 진행을 하다 보면 네. 피 냄새 나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게시판에 나 열심히 했다는 글 딱 하나 있더라. 이야 하나라도 그걸, 그래도 저 그 글 봤어요. 고마워요. 네. 했어요. 아, 자, 좋은 사람이에요. 네. 자, 다음 경기 과연 연보성 길드가 3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고기가 입은 닫았지만 실력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예, 네. 3승을 거둘 것인가? 차보경 아나운서가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헝그리TV 아나운서 차보경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요. 김태경 팀 대장간 길드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치킨 먹겠네요.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경기는요. 2연승을 기록 중인 두 팀의 대결인데요.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선 연보성 씨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이크 하나 잡아주시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승리를 하셨어요. 네. 오늘 또 승리 자신 있으신가요? 나 오늘 좀 저희 팀원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연보성 씨는 조금 길드원분의 네. 아바타, 네. 노예,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정말 뭐 덱을 고르실 때 뭐 덱을 보지 않고 계속 뒤만 쳐다보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생각해 오신 덱이 있나요? 오늘은 일단은 그 캐릭터를 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정하고 오셨습니까? 외우진 못해갖고 그거를 이제 적어왔기 때문에 보고해서 네. 네. 상성 덱을 고르시면 어떡해요? 또 상대방에서 컨트롤로 극복하겠습니다. 네. 네, 최강 길드전에 컨트롤이 있다는 건 저도 네. 네. 네, 뭐 스킬 뭐 쓰는 뭐 그런 사용법은 있겠지만 또 네. 컨트롤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네. 또 오늘 각오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이제 1위를 네. 탈환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공동 1위인데 단독 1위로 올라가느냐 2위로 떨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기면은 1등 결승전 확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이어서 결승전에 직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이제
고기 씨 만나러 하겠습니다. 고기 씨도 네. 어, 요즘 해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언제요? 언제 그런 일 없었는데? 아 셀프 디스인가요? 네, 네, 네. 그런 일 없었습니다. 네. 아 제가 보기에는 점차 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이콜 씨보다 좋은 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어떤 거요? 마이크를 입에서 안 뗍니다. 아 저는 예 그렇습니다. 안 뗍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럼 오늘 또 네. 연보성 씨는 1위를 단독 1위를 하고 싶다라는 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고기 씨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 그 연보경 아 연보경 씨. 네 저요? 아 잠깐 아니 아니 그 누구였죠? 잠깐만. 아 누님 성함이 아, 연보경 씨래요. 아 그래요? 혹시 아시는 사이인가요? 죄송합니다. 가족을 지금. 죄송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번 각오는요 여튼 네. 어,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전 컨트롤이 아니라 조합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으로요? 네. 에이스 길드 그동안 또 경기를 한 두 경기 하셨는데 네. 해설하시면서 경기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기 안 봤어요. 네. 경기력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아, 싶습니다. 저는 아, 네 경기력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아까 전에 말했듯이 네네. 저는 그냥 바로 네 조합으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지난 주에는 경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접전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치열한 대결이었는데 오늘은 3대 0 완승 자신 있으신가요? 일단 3대 0으로 끝을 봐야 되겠죠. 오. 네. 저희 깨끗습니다. 일찍 퇴근 시켜주시려고. 네 그렇습니다. 저의 네.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저희 시청자분에게 갈팡질팡하실 분이 많아요. 네. 두 팀 다 일단 2승을 거뒀거든요. 네네네. 나를 선택하고 나를 통해서 다이아 500개를 받으세요. 이런 어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계속 이겼잖아요. 이번에도 승리해서 다이아 500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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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는 여기 길드원 분들끼리 치고 계시네요. 네, 그럼 이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경기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사전 이벤트는 이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헝그리 TV 아나운서 차보경이었습니다. 중계석 나와주세요. 네, 아, 차보경 아나운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 고기 씨 뭐 해설을 하면서 오랫동안 보시니까 어때요? 라고 했는데 그렇죠. 오랫동안 봤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봤어요. 고기 씨가. 저거 정말 인기 BJ의 여유랄까? 삶에 절박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여유가 보이는 거 사실. 제 앞에 페이퍼 보이시죠? 저는 도탑전기 그렇죠. 리그 동안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거 끝나면 또 어떤 게임이 나오겠죠? 그렇게 지저분하게 진행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냥 딱 이렇게 쌓여있는 정도 넘기는데 네. 앞을 그냥 이만큼 쌓아두시고 네. 화면에 나와요. 저 보시면 앞에 뭐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 안 나올 때 보면은 무슨 말을 시키면 아, 네 이게 말이죠. 예, 저기가 환율이 제가 난리가 나. 나는 효근이 아니고 나는 김태경이 아니고 네. 나는 BJ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의 그 스페어 이외에는 네. 빛을 발할 기회가 없어요. 아니, 나는 진짜 이 수생을 보면서 네. 집에서 누가 말 안 시키나? 이게 무슨 말 한마디 걸면은 아, 끝도 없이 나와. 사실 이분 직업이 뭔지는 제가 알고는 네. 있는데 근데 정말 말할 일이 없어요 요새. 아니 이게 보면은 왜 가끔 시골길 다니다 보면은 네. 저기 도로변에 네.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 거는 우리 할머님도 계시고. 아 그렇게 있잖아요. 나무 밑에 앉아. 할머님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90년 인생이 나오거든. 아이고. 그런 시작하잖아요. 저는 90년 받고 제 35년 더 해야 됩니다. 야. 한 125년이에요. 길게 가네요. 네. 아 이제는 3승의 길. 아 챔피언의 길이죠. 사실 네. 여기서 1승을 한다면은 뭐 거의 이제 결승 토너먼트는 확정이죠. 네. 그렇죠. 자 연보성. 그리고 고기의 대결, 첫 번째 대결부터 연보성과 고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어떤 주체 사상 없이 일단은 그 친구들이 아바타 역할을 하던지 아니면 김태경 선수 같은 경우가 버리는 카드 하지만 은근히 승률이 높은 그리고 독립적인 네. 거에 반해서 저 두 선수는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술적인 부분, 손 놀림 부분이 네. 아마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바타보다 오히려 빙의에 가까워요. 그냥 길드 원이 돼 있어 이미. 네. 네. 고스트 바둑왕 같은 느낌이죠. 누군가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자, 여기가 빼네요. 그렇죠. 이게 세이렌을 먼저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카드죠, 사실. 그렇죠. 왜냐면 세이렌 네. 보여주면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조합을 바꿔 나가야지. 네.
지금 탱커 중에 그나마 좀 무난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켄타우로스.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와도 그냥 무난하게 다카운트 그렇죠. 칠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순찰자 켄타우로스 같은 네. 경우가 대표적인 뭐 검의 달인 포함해서 그리고 그렇죠. 일단 뭐 빛의 마법사를 꺼냈기 때문에 아유 어차피 너는 마법이야 하면서 네, 사일런스를 바로 꺼냅니다. 자 근데 지금 요새 대세 그냥 가네요. 마법이야. 아 솔직히 직구해 직구. 네 이번 대회까지 근데 오늘 대회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이제 대세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면서 상대를 맞춰간다라는 개념이 점점 강해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뭐 경기장이라든지 맞아요. 파티 던전에는 당연히 그렇죠. 가장 흐름에 따라가는 조합이 존재하지만 네. 이렇게 블루투스 대전 상대방과 한수 한수 두는 바둑 같은 경우에는 네. 대세라는 게 있어서도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렇게 가고 좀 좋은 조합은 존재할지언정 네. 이제 그 좋은 조합을 깰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선수들의 역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사실 고기 신흥마을의 지금 고기가 해골 마법사는 정말 특이한 카드인데 해골 마법사 지금 처음 등장해요. 사일렌서를 뽑은 상태인데 아 그냥 연보성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자 그냥 밀어붙 해골 마법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뭐 일반적인 경기장 같은 데서도 많이 쓰질 않습니다.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 자체가 너무 어중간해요. 너무 어중간하게 그 뭐 궁극기에 들어가지고는 뭐 다닐 일 자체가 있는데 그거 쓸 바에 악마술사를 쓰지 아니면 그거 쓸 바에야 불꽃술사를 쓰지 이런 느낌이라 약간 애매한데. 그리고 자 오우거를 뽑았는데. 자 오우거 마법사. 자 지금 현재 이 상태라면은 네. 자칫 잘못하면 연보성 선수는요 얼었다가 침묵당했다가 아무것도 못해보고 경기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당했죠. 네.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스킬 하나도 못 누르고 진 적 있어요 저도. 자 반대로 오우거 마법사가 빠르게 언제나 그랬듯이 빠르게 녹아줄 경우에는 네. 뒤에 있는 백업 라인들이 우수수 초콩날처럼 널어집니다. 오버 마법사는 이제 거의 뭐 세일링 카운터 같은 느낌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나오긴 나왔거든요. 자 켄타 잘 버텨줬고 자 검달 검달 크리티컬도 잘 검달 아 일단 독이 아니다 좋아요 검사 모함이요. 자 땜장이가 폭발하게 되면 과연... 앞에 둘라인 녹죠. 야 크리티컬 잘 터졌어요. 네. 야 이제 들어가요. 이제 못 써 못 써. 자 한 번 석파. 자 한 번 석파. 사일렌서가 일단은 침묵을 씁니다. 타이밍 좋아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손 잘 썼어요. 자 얼마나 터지느냐.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자 못 녹았어요. 녹아도 맞습니다. 반대 달기사. 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오거하고 검달은 그 앞에 마나를 모을 때까지 버텨주는 게 사실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버텼으니까 모으는 순간, 예. 자기 역할 그냥 다 하고 갔어요 그냥. 오거 마법사가 궁을 못 썼다라는 게 많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뭐 네. 충분히 역할을 잘 했었다고 보고요. 메두사 역시도 자기 할 몫은 다 했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빛의 마법사가 상대방이 온리 물리딜 조합일 때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게 쓸 수 있었지만 늘 그 이 빛의 마법사에 대해서 제가 늘 한번 재고해보라라는 말씀이 실명도 어중간하고 특히나 울티 궁을 네. 쓸 수가 없어요. 5초 버텨야 돼요. 돼요. 근데 지금 이제 4회차를 넘기면서 네. 저희가 거의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카운터를 치겠다라고 내보냈는데 그 조합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러면 네. 그 카운터 쳐 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갔을 경우에는 거의 100% 져요. 이제 조합상 카운터는 네. 거의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렇죠. 방금 오우거 마법사 딜을 잠깐 보시면 13,00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아까 경기했던 거 그렇고 다 경기를 제가 보니까 탱커 라인이 탱킹을 한다라고 나왔는데 의외로 빨리 녹아내리면서 딜을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2,3천 대 딜을 하거든요. 네. 거의 켄타가 그런 모양새가 네. 많이 있죠. 켄타우로스 제가 아까 썼던 켄타가 230 딜을 했어요. 쓰레기였고요. 네.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바닥에 침 뱉고 갔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우거 마법사는 빨리 녹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느 정도 탱킹이 되면서 네. 딜은 항상 한 만에서 2만 사이 정도로 꾸준히 그렇죠. 해줍니다. 약간 빨리 녹는 감은 있었지만 네. 사일렌서와 메두사와 달기사가 네. 만화만 채우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피만 깎아주면 은근히 오우거 마법사가 물리 방어력이 그래도 이제 2차 라인 탱커 중에 좀 높은 편이에요. 체력도 많고 그래서 네. 물리를 상대로 할 때 버텨줄긴 까진 하는데 이왕이면 한번 터트려주고 죽으면 할목 뭐 네. 충분히 하는 거죠. 네. 말하고 자 고기가 떡들을 선택을 했고요. 연보성이 바로 메두사와 암살자를 선택을 그냥 바로 했어요. 네. 이거는 뭐 조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마디로 누군가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 자 이제 그냥 따라간다는 건데 그리고 메두사 기사단 암살자 같은 경우도 정말 무난하게 적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물리딜을 카운터 칠 수도 없는 게 저 사람들은 그냥 CC기 셔틀이라든지 후반에 한 방만을 네. 노리고 들어갈 자, 수 있는 거거든요. 고기에 한번 동공을 한번 보세요. 자, 자기의 눈빛이 아니죠? 보세요. 자기 눈빛이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가 굉장히 빨갛죠? 지금 뒤에서 나오는 소리를 레이더로 그렇죠. 포착하고 있는 중이에요. 혈액이 네. 거기에 혈액 순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네.
그렇다는 건 소리에 지금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다. 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고기 선수 아까 그 궁 연계기 침묵술사와 메두사의 그 네. 석화 연계기를 쓸 때 침착함은 아,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침착하게 네. 적당한 타이밍에 다 들었어요. 물론 거기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마지막 그 정말 0.1초의 차이로 침묵 썼다면 더 좋겠지만 네. 사실 그거를 바라다가 오히려 제가 불쌍했어요. 네, 못 쓰고 죽어요. 네. 좀 고기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 모습 보면 침착성이 분명히 있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걸 또 알 수 네. 있어요. 자, 지금 고기 입장에서는 약간 꼬였죠. 침묵 술사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마지막에 뭐 어둠 그렇죠. 술사가 물론 무난하게 되지만 순찰자를 내보냈죠. 네, 주딜러 라인은 일단은 AP가 죽기가 나오네요. 아, 죽매 기사.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고기의 그 딜이 초반 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죽기로서 한 번의 보호막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건 두 번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한 번만 사실 근데 죽음의 기사가 만약에 한 번만 버텨져서 궁을 쓴다면 사실 안 죽습니다. 왜냐면 안 저쪽 딜이 뭐 이렇게 어떻게 빨리 녹일 수 있는 딜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은 중반까지 갈 수 있는 조합들이에요. 자, 한 번. 아, 에어버 들어가셨죠. 봐요. 이렇게 되면 일단 자, 죽기. 높죠. 죽기 한번 버텼네요. 아, 일단 한 번 가고. 자, 리버 들어가 됐고요. 자. 자, 근데 물리딜에 결국 잡히고요. 야. 물방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나가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리고 저 얼면 일단은 좋죠. 자, 사이렌서 진짜 이제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썼죠.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일단 그냥 극딜 밀어넣는 거죠, 그냥. 아, 안 돼요, 안 돼요. 자, 또 한 번. 침묵이에요. 대상 못 썼어요. 아. 침묵술사의 그 궁 액티브 스킬은 약간은 좀 아깝게 들어갔지만 네. 패시브 스킬인 마법 피부와 그 단일 침묵이 하필 게임장한테 기가 막히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행운의 여신이 네. 연보성 들어가요. 제가 연보성이구나 쳐다봤어요. 아, 그러면서 그냥 손을 네. 들어줬어요. 사실은 침묵 타이밍이 메두사가 석과시킨 다음 바로 침묵이 들어가버렸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번쩍거리면 무조건 누르는 거야. 네. 땜장이가 딜을 못했고 그리고 악마술사가 에어본 두 번에 러버덕 한 번으로 기가 막히게 잘 잡아줬는데 이건 역시도 마지막 궁 타이밍 때 네. 침묵술사를 눈앞에 네. 두고 뱉질 못하고 죽어버리면서 네. 가장 강력한 투딜러가 그냥 사라지면서 네. 경기를 쓰게 네, 그렇죠. 됐죠. 그리고 이제 침묵술사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사실 저게 뭐 그냥 LP 카운터다 마법 카운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상 어느 정도 나중에 스킬들을 염두에 둔 AD 네. 캐릭터를 상대로 무지막지하게 강합니다. 강해요. 이거 한 방만 쓰면 네.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결국 못 쓰게 막아요. 맞아요. 결국 침묵술사가 껄끄러운 상대는 평타 기반의 물리딜러인 네. 경우를 그렇죠. 제외하면 언제 어디서는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방금 전에 연보성 선수의 그... 전체 석화 다음에 침묵이 들어갈 때요. 네. 얘 농전투로 해놨나. 아니 이건 뭐 스킬이 번쩍거리면 무조건 누르나. 라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서의 반응 속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죠. 이거 눌러야 돼. 누구보다 빠르게 남는 건 다르게 막 그렇죠. 눌러요. 네. 야, 눈보다 빠르게 그냥 손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냥. 거기는 암살자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암살자를 먼저 선택했을 경우에는 뭐 카운터를 치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죠. 네, 기사단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뭔가를 카운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약간은 좀 운도 노려야 됩니다. 기사단 암살자가 어떤 식으로 그렇죠. 뭐가 내리는지. 네. 다만 하나의 카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광역 스킬로 이렇게 단호해버리는 네. 조합 상대로 기사단 암살자가 마나 모기 전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보성 선수는 저희 도탑전기 리그 끝나고 나면은 다음날 목에 담이 올 것 같아요. 도리도리도리도리 안 돌아가죠 목이. 자, 여전히 고기는 귀가 빨갛죠? 네. 고블린 작은 소리에도 공격, 귀를 열어야 돼요. 고블린 공격기를 사용을 했는데 네. 이걸 왜 먼저 뽑았는지 약간 갸우뚱하거든요. 근데 저 연보성 같은... 선수가요? 아, 연보성 네. 왜냐면 선수가 시켰어요, 것도? 누가?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어차피 조합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어차피 연보성의 조합은 이미 네. 정해진 조합이에요. 그렇죠. 고블린 공격기 같은 경우에 후반 라인더 그 후방 라인너들이 이제 딜은 세지만은 좀 잘 녹는 쪽이죠. 뭐 다레사나 체력이... 기사나 암살자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단단한 캐릭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블린 폭격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첫 번째 탱커가 녹기 전에 딜러 라인이 먼저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잘 녹이는 캐릭입니다. 특히나 지금 검의 달인이 들어갔다라는 거. 자, 그렇죠. 고기의 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지금 아, 여기서 빙이. 눈을 보면 지금 고기의 그렇죠, 그렇죠. 눈이 바로 저 눈이에요. 저 눈이죠. 요게 사실 어떤 스포츠 종목에 들어가면 이거 거의 그 감독 코치 이렇게 되거든요. 슈틸리케 감독님 같은 느낌. 그렇죠. 아, 빛의 마법사 등장했네요. 벌써 4강 들어갔죠. 네. 근데 정말 이거 고기 이거 조합이 좀 불안해 보이는 게 불안해요. 검의 달인이 돌는 데미지를 일단 받아줄 켄타우로가 없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그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났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게 좀 이 조합은요 난해하네요. 네. 네. 서로가 난해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생각이냐면 네. 두 선수 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랑 지난 주차랑 다르게 3경기를 생각하지 않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경기를 한번 잡아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땅한 탱커도 없고 마땅한 딜러도 없는 막 조합이 근데 조합상은 역보성이 좀 유리해 보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비체마 법사가 지켜줄 것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그림자 사제도 여기서 뭐 멋진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네, 뭔가를 해요. 사실 없긴 해요. 네. 자 해골왕이 한번 쓰러져 있어. 아 근데 쓰고 쓴다 이거 쓰고 쓴다 야 기가 막 근데 이거는 괜찮았네요. 다른 사자가 잡아주고요. 아 둘이 앞에서 썼어요. 야 근데 안 죽었어요 다행히. 아 오수 땡깁니다 땡깁니다. 먼저 때려야 돼요 연구성 바빠요 지금 같이 바쁩니다. 자 사인은 잘 자라 우리 아가 몇 명 가나요? 크리스틴걸 다 세웠고요 간다 14,000 아 그런데 그린자사 됐습니다. 좀 더 봐야 되는데 나가사렌이 끝까지 버텨주네. 경기 잡을 것 같아. 고기가 잡습니다. 잡아요. 수호의 무적이다. 수호의 무적 들어가 있어요. 수호의 무적 두 번 들어갔어요. 고기가 잡는 드립으로 갑니다. 자 달사제 달사제 할 거 없거든요. 안돼 이제 안돼요. 암살자가 지금 너무 쟁쟁해요. 지금 당황한 나머지 뭐 앞에 쉴드 있든 막으려고 있었는데 이미 늦었죠. 또 재워요. 잘 자라 자니까 안 아플 거야. 자 자다가 가죠 편안하게. 깨지마 깨면 고통스러워. 깨지마 찌까 원래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 네. 자다가 가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편안하게 가시는 거니까요. 네. 아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나가사이렌의 역할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아 그리고 마법사가 5초 땡겼다가 크리티컬 터지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14,500 거의 처음이에요. 그냥 네. 갔죠. 거의 처음이고 네. 제가 양쪽의 불안 요소라고 하면 이쪽은 빛의 마법사요 저쪽은 그림자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거기서 걸렸다고 좀 봅니다. 네. 빛의 마법사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끌어준 나가사이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아니 근데 그림자 사자도 정말 잘했어요. 수호 부적이 두 번 들어갔어요. 수호 부적이 두 번 들어가가지고 사실 버틴까지 정말 좋았는데 그 이후로 뭔가가 연계가 안 된 게 빛의 마법사한테 저 죄송한데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요. 네 그렇죠. 네. 예 오늘도 역시나 네. 1회 아니, 때부터 꾸준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 마이코 씨가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을 리가 없잖아. 이게 제가 저랑 네. 같이 방송 대회 중계를 여러 번 했었는데 네. 늘 가르쳤어요. 벌써 1년을 네네. 가르쳤는데 안 돼요. 아, 이건 잘 안 고쳐져요. 네. 딴 건 잘 고치거든요. 항상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마이크를 이게 턱에 된다고 된다. 생각하면 네. 형이 벌써 마요. 작년 아 재작년부터 계속 알려준 거잖아. 한 2년 정도 들었죠. 네. 네. 안 고쳐져요? 이쪽 마이크는 중간중간 한 번씩 껐으면 좋겠어요. 아. 한번 마이크에서 얘기가 나오고 시작하면 끝이 안 나. 안 멈춰요. 고개랑 바꿀까요? 네, 죄송한데 끝났네요. 죄송한데 고기는 정육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효근이 어때요? 효근이는 비슷하지 않아요? 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럴 네. 거야 아마. 효근이 굳이 나나요? 또 나오나요? 또 나오죠. 아, 네, 그렇구나. 나올 거죠. 얘도 또 나올 텐데요. 뭐 전 네. 나올 거죠. 뭐. 아 근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 보면은 네. 아, 고기가 물론 이제 뭐 빙의도 빙의지만 타이밍도 그렇고 뭐 네. 고기도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는 그렇죠. 게 느껴져요. 특히나 이 그 터치를 함에 있어서 타이밍을 잘 재고 네. 쏜다라는 것은 그 영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네. 있다는 얘기고 네. 준비를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연습을 많이 한 것이 티가 나는 한판이었습니다. 네, 해설하면서 보면 점점 이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캐릭터에 대한 또 이해도는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네. 상태예요. 자, 첫 번째 경기는 고기가 가지간 가운데 두 번째 경기 신흥마을의 김희준 그리고 에이스 길드의 네. 조용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경기를 지금 또 짚어넘고 가고 싶은 게 이제 방금 나왔던 마지막 경기가 앞으로의 약간 도탑전기 리그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말 상대편이 예측하지 못한 어느 정도 변수를 노리고 그걸 던져서 바라는 차오른다. 방금 사실 그 연보성 선수가 바란 거는 그거거든요. 고블린 폭격기가 딥라인 어떻게든 녹였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실피가 나보면서 뭐 빛의 마법사 딥라인이 살았다라는 거 그런 게 약간 좀 아쉬웠던 것처럼 뭔가 이제 상대편이 예측 못하는 변수를 분명 들고 올 거예요. 조합이라든지 고블린 폭격기는 마법 관통 그 관통력이 좋기 때문에 자, 사실 네. 탱커들 녹이는 데는 적절한데 두 조합이 지금 부딪혔죠? 자 같은 조합인데 배두사와 순찰자가 같이 들어갔고 김희준은 먼저 달기사를 뽑은 상태인데 조용근은 똑같이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냥 바로 그러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조용근 선수가 마지막에 하나 카드를 어떻게 꺼내냐 좀 그 찬스 있거든요. 이거 뭐죠? 자 동조합이냐 아니면 여기서 하나 다르게 가느냐. 야, 오늘 니 운이 좋은가 내 운이 좋은가 한번 보잔가요? 똑같아요! 이거 바둑 둘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뭐 삼삼을 두면은 아래쪽 삼삼을 두는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데 전 나가사이렌 아 그림자 사제요. 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네. 그림자 악령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한 AD이기 네. 때문에 한번 깎아보자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약간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면은 거대 어인이 나와도 괜찮았을 법한 상황이긴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3팬이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아요. 달기사냐 네. 수지냐의 차이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 해고랑이 조금 더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림사 제가 얼마나 타이밍 네. 좋게 자, 한 번은 잘 들어요. 네. 아, 이거 아, 이건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한번 찌릅니다. 찌르죠. 아, 회피 떴어요. 그래도 근데 다행히. 이거는 수호 부장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어요. 네. 아까 막 이게 연속해서 왔다. 해고랑이 먼저 터졌죠. 다시 일어나거든요. 해고 또 세워요. 자, 이거 잘해요. 다 만나올 것 같아요. 자, 연속적으로. 야, 그 연대기가 이거 가요. 가죠. 야, 길 한번 들어가는데요. 길이 들어가도 이제 딜할 사람이 없죠. 와, 다시 석화. 메두사와 나가사이레는 특히나 메두사 같은 경우는 궁쿨이 빨리 돌아옵니다. 아, 그림자 사자의 선택이 아쉬웠던 걸까요? 5대 0 나오네요. 자, 별세계 신은 마음 김희준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정말 소탕 10회권 쓸 수도 있어요. 저 1999개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수호 부족을 사용하는 이제 사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네. 방패와 창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노린 게 달랐죠. 어느 순간 보면 도탑전기 지금 최강 길드 대전을 보면은 창이 조금씩 강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수비적인 조합이 좀 네. 지는 게 공격적인 조합에서 지금 이제 세이렌 이온의 변수가 되게 컸던 게 정말 해고랑이 살아서 스턴도 놓고 여러 가지 스킬을 쓰음에도 불구하고 평타 기반된 모든 스킬의 세이렌이 네. 그 타이밍에 다 빗나갔어요. 자, 지금 보세요. 수호 부적을 사용한 사제하고 달기사가 있는데 달기사가 딜량이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네. 그림자 사제에게 딜을 기대하진 않았겠습니다만 네. 그림자 사제가 빛을 발하는 경우는 앞쪽에 체력이 체력 자체가 많고 그다음에 방어력이 높은 확실한 원투탱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빛을 뭐 예를 들면 켄타라든지 죽기라든지가 있을 때 빛을 발하는데 해고랑에게도 중량이 좋게 작용을 하긴 했지만 네. 그거 외에는 활약이 존재할 수가 없는 조합이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림자 사제를 쓸 바에는 차라리 물마방에 다 높아서 일단 몸빵을 데워줄 수 있는 레비아탄 또는 극공으로 갈 수 있는 검달 쪽이 더 낫지 않았나. 물론 나가 있긴 있지만 네. 그 조용근 선수가 자신감을 잃었던 게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아, 마지막에 네. 네, 마지막에. 아니, 마지막에 달기사 넣었으면 그냥 맞불 픽하면 되지. 사실 간을 잡으다가 난사제. 아, 귀여워요. 이게 페인이에요. 네. 사제의 네. 승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이거 네. 사제는 조합을 잘 찾아내지 않으면 아마 단독으로는 이렇게 그 갑자기 네. 그 뭐랄까 깜짝 등판하기엔 좀 아쉬운 카드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악마술사 배뜩 골랐어요. 오늘 악마술사 같은 얘네 둘이 친한가요? 싫지 않은 사람 아닌가요? 길드만 다르고. 야, 이거 조용근 덥도 나오나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조용근 선수 이거 표정은 덥대요. 준비해 온 건 덥든 것 같아요. 자, 근데 뒤에. 일단 냄장이까지도 사실 어? 지적 꺼내나요 이걸? 야, 오늘 새로운 것들 많이 나오네요. 새로운 것들 준비를 좀 해왔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선수가 그 선수네요. 김종민 닮은 선수. 대다수가 항상 침묵에 계속 붙는 애 너무 닮았어요. 계속 좀 봐야겠는데요. 네, 아, 이거 약간 같긴 하지만 결국은 달사제를 넣었고요. 근데 이게 상대 조합을 보면은 침묵 수사를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일렌서를 안 넣으면 쉽지 않은 조합인데요. 어? 트롤 창병? 어? 어? 트롤 창병? 안 넣었어요. 달사제로 갔다고요?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상대가 기껏해야 지금 남은 원탱이거든요. 그 원탱을 어떻게 상대하고 나서 밀어붙일 생각이 있다라는 건데 아, 픽하네요. 사일렌서를 안 꺼냈어요. 자, 원탱은 아, 근데 똑같이 켄타. 근데 켄타가 너무 단단하죠, 이거. 아, 이거는 사일렌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조용근 선수한테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거기다가 사일렌서가 없고 나서 사실 켄타를 제외한 어떤 탱이 들어갔다면 한번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데 저만큼 단단한 탱이면 사실 조합상으로는 확실히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변수가 워낙 많긴 많은데 땡장이와 악마술사의 그 폭딜 변수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네. 앞에서 계속 바라마지 않는 건 에어본 제발 좀 덜 터지고 켄타 오래오래 버텨주는 것. 그런데 양쪽 다 일단 올인됐습니다. 뭐 그것까지 뭐 기대했던 마니까 관계는 없는데 마법 딜이 아무래도 우세한 쪽은 조용한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일단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딜이 들어가요. 이제부터 딜 들어가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먼저 쓰는 쪽이죠 일단. 와, 자, 대단한 건데 일단 양쪽의 방패들은 이제 무너져 줬습니다. 아, 근데 안 죽었어요. 자, 이 타이밍에 쐈어요. 덤도 녹였고요. 공격이죠 이제. 해골 마법사 잡히고 얼고. 야, 이거 치고받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일렌서 이렇게 나면 문제가 뭐냐면 사일렌서가 평타들이 너무 약해요. 지금 사일렌서가 침묵을 들어간. 그러나 냄장이가 역시에요.
뭐 에어본이라든지 뭐 사라지는 뭐 추방이라든지 통해서 땜장의 딜이 빗나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몇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땜장의 네. 딜은 거의 앞라인을 폭사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번 거는 땜장이가 네. 마지막에 딜을 해서 이긴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은 사일렌서예요. 사실은 사일렌서죠. 사실 사일렌서가 잡아놨죠. 근데 사일렌서가 3만 딜도 잘했어요. 의외로 사일렌서가 딜이 약한 것 같지만은 전체적인 계속 대회를 보면 사일렌서가 중간 이상을 자, 합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뭐죠? 0 0이에요 딜량이. 지금 저렇게 된 게 사실 CC기가 정말 잘 들어갔다는 거고 네. 켄타우루스의 그 쉴드에 대한 딜량을 또 포함하지 않거든요. 딜로 하나이기 때문에 0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연보석 에이스길드의 조용근 선수 같은 경우에 CC기가 잘못 들어가거나 마법이 잘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다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간 조건에서 사일렌서의 사일렌서 침묵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완전히 이제 격이 스포링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사일렌서가 이제 액티브 궁으로 뭐 한번 땅 터질 때만 침묵이 발동하는 줄 아시는데 패시브로도 두 개를 넣고 있어서 그렇죠. 마법 피해까지 주고 심심함으로 녹이고 심심함으로 와요. 침묵이. 와요. 그냥 침묵이 계속 달려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일렌서 상대할 때는 아 내가 계속 묶이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덤비는 쪽이 맞습니다. 네, 평타로 싸워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어느 정도 네. 평타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신흥마을 고기에 지금 신흥마을이 2연승을 지금 달리는 가운데 이렇게 3대0으로 만약에 김신현 선수까지 이기게 되면 3대0으로 3대0으로 끝. 고기가 최강 길드 일단 기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네. 되면 저의 패배가 네. 이제 조금 포장될 수 있겠네요. 저는 우승 후보에게 진 거였어요. 그렇죠. 아, 그럼요. 그렇죠. 브라질은 그냥 1라운드에서 만나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사실 만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네. 만났던 게 브라질이었어요. 저기 조기 축구회가 아니고. 그래요. 고기는 브라질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는 정말 잘하는데 경기장에서 한국말은 잘 못해요. 히바우드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네요.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기 신흥마을의 김신영 선수 그리고 에이스 이현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일단 조합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신흥마을과 에이스 길드 같은 경우에 조합을 좀 특이하게 짜오긴 하나 에이스 길드가 조금 더 뭔가 좀 정석적인 느낌은 들었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자신감에 한번 밀린 게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두 번째 픽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사실 준비했던 조합을 꺼내기가 네. 애매해집니다. 이것 조합 꺼냈을 때 지면 어떻게 되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현우 선수가 에이스 길드의 마지막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리 기사와 어둠 술자자 가장 무난하고 가장 사랑받고 어디다 껴놔도 문제는 없는 조합인데 그렇죠. 요즘에 많이 막힌다는 게 문제죠. 다래기사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다래기사가 가지고 있는 광역 AD 딜이다라는 측면을 이제 카운터 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기반이 됐어요. 그리고 김신영 선수 지금 신흥마을의 김신영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고기의 정신 지배자예요. 아, 그렇죠. 고기에게 항상 CC기를 시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침묵과 그 정신 지배를 동시에 시전하죠. 아바타 기술을. 그렇죠. 지금 고기의 눈빛은 아까 눈빛과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지금 네. 초점이 잡혀 있어요. 아까 그 눈빛이 바로 김신영 선수에게 지배당할 때의 눈빛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지배자가 나왔습니다. 나가 사이렌과 1경기 조합도 사실상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두 길드가 네. 조합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한 거예요. 달마이 1경기 3경기에 내보낼 것들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달의 사제의 차이다라는 건데 달의 사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이제 몇 개가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달의 사제와 검의 달인 조합이 이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검의 달인은 안 넣었을 때는 달의 사제의 스턴을 맞는데 달의 사제와 검의 달인이 조합이 되면은 상대 달의 사제의 스턴을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의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 조합에서 큰 변수는 없거든요. 자, 이건 뭐 그냥 제가 크리티컬 잘 터져주는 자, 진짜 비슷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크리티컬 초반 싸움이죠. 6점 끝났어요. 다른 사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현우 침묵이 찔렀어요 일단. 순짤자 침묵이 김신영이 훨씬 좋았어요. 자, 나가사일은 만화차는 속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메두사가 뱉네요. 자, 메두사 들어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달에 얼마나 빠르게 세이렌이 빨리 움직이는지 썼어요. 동생합니다.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이효는 잡아 잘 자라 우리야가 다 자라 다 자라 스턴 맞아라. 자, 상대방 나가 사이렌과 그리고 달의 기사가 궁을 쓰지 네. 못하고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세를 뒤집을 만한 스킬은 없어요. 사실상 네. 안 돼요. 터지지 않는 한은 또 잡아요. 야, 안 돼요. 5대 0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나오네요. 다다다다닥 굳었다가 풀릴 때쯤 자고 자다가 네. 깰 때쯤 굳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가위 눌렸다가
깨보니까 또 꿈이야. 또 꿈이야. 어. 그래서 또 깨야 돼. 또 깨야 돼. 또 깨야 돼. 또 꿈이야. 야. 현실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자, 첫 번째 경기 이현우 선수가 5대 0 별세계로 가져갑니다. 자, 에이스가 하나 가져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는 있게 됐죠. 역시나 달의 기사. 해고랑의 차이가 가장 컸죠. 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스턴을 먼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줄 수 있었던 해고랑은 아마 뒤에서 메두사 역할이 서포트를 네. 많이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두사와 세이넨의 조합, 이게 연계만 되면 최강이에요. 정말 그냥 최강이에요. 끊기지 않고 네. 들어가는 데다가 그리고 사실 해고랑은 이제 약간은 운을 받아야 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렇죠. 만화가 써서 궁극기를 쓰고 죽거나 이거의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게 한 방 흔드느냐 네. 안 흔드느냐 크죠. 한 방 안 네. 흔들고 죽으면 만화가 다 떨어지거든요. 부활할 그렇죠. 때. 그 망치가 마법의 망치 같은 경우가 마법 데미지 굉장히 높아요. 은근히 게다가 그렇죠. 치명 본인이 갖고 있는 치명타 패시브까지 있어서 데미지가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걸 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해고랑은 그렇죠. 물몸에 물망치다 하는데 망치가 터져주면 방금처럼 앞서 있는 탱커라인 하나 정도는 잡고 죽어줄 수 있는 게 해고랑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채팅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물덱과 마덱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강한 조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해봤으니까요. 상대적인 겁니다. 네, 상대적인 거죠. 만약에 상대편이 100% 뭐 마덱으로 나온다. 마덱으로 나온다 그러면 물덱으로도 그냥... 분명히 바를 수 있어요. 충분히 안 오는데 네. 물리덱에 침묵술사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사일렌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뭐 샘심하면 앞에 트롤 창병 세워서 나의 마법 저항력이 어디까지 끝을 갈 수 있는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네. 이거 더블 드래곤. 야, 역시나 비슷해요. 지금 이제 확실한 거는 대세 조합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조합 안에 광역 CC기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거 하나만큼은 선수들의 이제 포인트가 됐어요. 더블 드래곤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패시브인 화염 공격 회복들이 끔찍하게 들어간다는 것과 어마어마하죠. 액티브가 어떤 순간에 터뜨릴지 사실 감이 없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맞자마자 쏘았다가는 그냥 거의 달인 같은 경우가 돌지도 못하고 만화는 빠지고 얼어버린 상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역시나 비슷한 조합으로 갑니다. 신흥 마을의 김신영 켄타우루스 더블 드래곤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땡 그렇죠. 이현우는 침묵술사가 있어요. 대다수가 김신영 있어요. 있죠. 자 거울이거든요. 자 이거 거울이에요. 결국 그냥 가나요. 자 거울 대전이에요. 이거 누가 운이 좋은 거 한번 해볼까가 평타 기반의 물리 딜러 하나 메두사가 있어. 야 이현우는 메두사가 없어요. 자 메두사 차이가 크죠. 광력 비밀 플러스 CC기까지 예, 뭐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예. 여기서 그나마 하나 넣을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자면 이현우는 대기사도 없어요. 광력 딜링에서는 확실하게 밀릴 수밖에 없으면 CC기 쪽을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악마술사 어떨까요? 아예 악마술사 사실 광력 CC기 광력 CC 에어본이 CC 다 있죠. 에어본이 있고 광력한 댐딜로 켄타우루스를 오리로 만들던지 네. 아니면 궁을 써서 고민이 많아요. 먼저 만화를 채우겠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전 달사지 약간 갸우뚱한데요. 다른 상대가 사실 정말 가네요. 그 초반에 내가 먼저 좀 스킬 쓰나는 이런 거 보조적인 용도 되는데 액티브 스킬이야 이런 쪽은 약해요. 잼병입니다 사실. 네. 평타도 약하고 뭐 가장 후방이기 때문에 뭐 죽는 건 염려는 없는데 초반에 네. 빠르게 두들겨 패고 빠르게 마법을 채운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먼저 침묵술사에 침묵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변수가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초반 6초가 시간은 가고 있고 양은의 몫을 먼저 때리는 수 있어요. 덥트가 일찍 터졌어요. 이현우가 일찍 터졌어요. 조금 차이긴 하지만 일단 터져진 건 뒤로야 맺겠고 딜량은 확실히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네 먼저 지금 들어간 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스킬을 먼저 쓸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따 연결 중 보소 자 하나 더 들어갔고 자 이현우 짱 근데 아직 갔지 않아 동시에 들어가 동시에 댐짱이가 들어가네요. 자 근데 더블 드래곤이 먼저 들어갔고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얼었을 때 빠르게 메두사 메두사 사일런스 들어가고 메두사 터집니다. 자 메두사 이제는 굳어버려라. 궁 쓰는 그 캐스팅 속도 메타 기가 막히게 빠르거든요. 순간 발동이죠. 거의 뭐 평타처럼 나가 얘는. 아, 야. 역시나 고기의 정신 지배자 네, 김신영 선수인데. X예요 X. 근데 네. 확실히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번 경기 미러 경기에서 하나의 캐릭터가 단다. 이건 메두사예요. 아, 정말 메두사예요. 메두사가 강력 딜링 다 되는 거고 하나 아쉬울만 했던 거는. 여기에 사실 달의 사제의 스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쪽 켄타가 먼저 높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녹는 속도는 실질적으로 이쪽이 빨랐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좀 아쉬워 됐죠. 역시나 메두사는
확실히 꿀이네요. 네, 정말 메두사.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어둠 순찰자, 켄타우르, 메두사 이건 어떤 조합이 그렇죠. 먼저 꺼내도 어떻게 뭐 카운터를 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메두사를 꺼냈는데 졌다. 그러면 네. 그 경기 잡기 힘든 거죠. 그러면 정말 네. 그 3판 2선 승제에서 게임이 거의 쉽지 않죠. 머리가 네.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메두사의 석화는 사실 저 그 더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얼리긴 얼리는데 네. 데미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타임이 늦는 게 장단점이 될 수도 있어. 변수가 있는데 메두사는 그냥 쏘면 일단 데미지 맞고 네. 굳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이게 힘듭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사일렌서 다 빠졌어요. 메두사 다 빠졌어요. 빠졌어요. 나가 사일렌까지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번 조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신영 선수가 이기면 고기 신흥마을의 승리고요. 연보성 팀의 이현우 선수가 이기면 기사회생입니다. 지금 이제 말은 많지만 거메달인이 안 좋다 안 좋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세일린이 빠졌다라는 네. 거는 양 선수가 이제 거메달인을 기둥으로 조합을 좀 짜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메달인이 등장을 했을 때 거메달인은 이제 막을 수 있는 카운터덱은 포기를 해야 되고 네, 카운터덱은 이미 다 썼어요 둘 다. 거메달인은 뭘 뽑는지는 보면 합니다. 네. 도탑정의 최강 1대전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3승으로 가느냐 2승 1패로 가느냐 경기 시작합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조합들 가운데 거메달이나 서핑을 줄 수 있는 조합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물리 버프를 칠 수 있는 조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의 네. 중요한 게 다 빠졌어요 지금. 근데 양쪽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리 버프를 좀 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거메달인 위주에서 조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 악명류의 너프로 상대를 할 것이냐 디버프로 상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거메달인이 마방 다 풍년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상대방의 방어력을 깎아서 순삭으로 가는 레비아탄이나 거대 어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도 있죠. 고기 지배자 암살자 마저 가네요. 아 기단 암살자 또는 에어본 위주로 가서 캡틴이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볼만은 한데 네. 지금은 좀 불안해서 못 쓰겠죠. 캡틴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이제 계속 써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써오면서 느낀 거는 스탯은 좋으나 그 외에 보조해주는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티기가 좀 지금 힘듭니다. 검달은 김신영과 이현우 검달은 둘 다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 가운데 네. 그 다음 캐릭터거든요. 지금 거메달인과 기사단 암살자는 일단 두 선수가 모두 뽑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암살자 역시나 미러 게임인데요. 근데 이번 3라운드는요 둘이 정말 똑같이 네.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이제 카드 다 썼거든요. 네. 자 악마술사죠. 저 악마술사와 지금 악마술사 그 다음에 기사단 암살자 두 캐릭의 네. 공통점은 정말 변수 메이커거든요. 자 근데 그렇죠. 에이스 길드에서 조용근 선수가 네 운이 강하냐 내 운이 강하냐 네가 재수 좋은 사람이냐 내가 재수 좋은 사람이냐 했을 때 약간 꼬리를 접었거든요. 어? 그림자 사제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거메달인의 생명력 유지 보존 그 다음에 딜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그림자 사제라고 한다면 암라인에 누가 서느냐가 관건인데 자 김신영은 거대 어인이거든요. 일단 투탱을 생각했어요. 거대 어인이라면요 그림자 사제의 수호 부적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네 암라인에서 일단 녹는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한번 늦춰줄 수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너를 선택했다. 자, 야 오랜만에 보네요. 어, 바람순찰자 오랜만에 보죠. 사실 그 도탑전기 초창기에 윈드레인저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한글 이름으로 아, 네, 바람 사냥꾼 아니에요 레인저? 바람순찰자 아닌가요? 순찰자 몰라요. 어쨌든 네, 정확한 이름은 일단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윈드레인저. 네, 윈드레인저네요. 네. 제가 잘못됐네요. 네.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전혀 연관성 없는 게임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한글로 보내야 돼요. 아, 역시나 거대 어인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또 창과 방패예요. 윈드레인저를 뽑은 지금 제 선수고 그 다음에 저 수호부적을 사용하는 사제를 뽑았거든요. 네. 또 창과 방패예요. 여지껏은 창이 강했습니다. 네. 창이 강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액티브 스킬을 얼마나 변수로 더 크게 쓰느냐는 창이거든요. 자 김신영이 창이고 이현우가 방패입니다. 과연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것을 뚫는 창 김신영 창 이어로 방패! 윈드레인저가 넉백을 빨리 모을 수 있어요. 분명 있긴 있는데 저게 윈드레인저를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회피에 본인 딜량 높이기 이제 버프를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들어갔으나요? 너 바닥 둘 다 나바닥! 이건 좋죠. 확실히 그림자 사제! 먼저 지금 한번 살려주었고요. 자 그림자 사제가 결국은 한 건 했고요. 일단 자 검달! 자 회피가 조금 떴습니다. 근데 자, 하지만 지금 악마술사와 그림자 사제 모두 암살자가 찍어요. 마라가 찼어요. 아 악마술사 맞았어요. 거대 어인이 맞았어요. 피가 이거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거대 어인이 맞았습니다. 자 이쪽은 누굴 맞출 건지 여기는 뭐 암살자 암살자 암살자
암살자를 녹였어요. 게다가 지금 못 썼어요 제대로. 야, 경기 끝났네요. 경기가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네요. 아, 윈드레인저 혼자서 딜이 좀 모자라죠. 윈드레인저는 그 되게 애매한 카드예요. 왜냐면 자기 회피가 올라가고 자기 연사가 올라갈 뿐 그다지 팀 버프라든지 에어본이라든지 스턴 같은 기술이 마땅하지 네. 않거든요. 넉백 되게 조금밖에 안 밀려요. 근데 이제 스킬을 끊는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은 괜찮은데 아 캐스팅을 끊을 수 있죠. 근데 그 네. 타이밍 과연 맞느냐? 잘 맞아요. 그 네. 이제 그런 류의 캐릭터가 안 나오죠. 사실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을 네. 주는. 그런데 이번에 챙과 방패에서는 네, 확실히 수호 부적의 역할이 좀 컸네요. 수호 부적이 확실하게 큰 변수로 작용했죠. 기가 막힌 어떤 자 킹 오브 소 부적 갑자기 압이었어요 오늘. 그거 한 방 때문에 거대현이 살았고 살았고 사는 덕분에 악마술사 궁극이 흡수를 해버렸고 그냥. 악마술사의 그 폭딜 단일 울티가 네. 검의 달인에게 예상대로 맞았다면 얘기는 그렇죠. 완전 달라지는 그렇죠. 건데 완전 달라지고 어차피 죽고 나서 한 대만 통 맞으면 죽는 상황이라 거의 죽기 직전에 그 관뚜껑 닫히 관뚜껑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네. 눌렀어요. 그런 필요 네. 없었거든요. 상관없죠. 근데 궁극기로 밀었어요. 다섯 그렇죠. 킬로. 아니 그러니까 절벽에서 이미 떨어지고 있는 사람한테 탁 하이파이브 약간 이런 느낌이요. 더 빨리 떨어지라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그 상황에 사실 그때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렇게 긴박하지만 않았거든요 분명히 네. 조금만 긴장을 덜했다라고 하면 저 실피 빠지는 거 보고 해도 늦진 않았어요. 왜냐 악마스타 피가 네.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점이 그게 있습니다. 그 상대의 만화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 궁극기 타이밍을 몰라서 그렇죠. 혹시나 이제 다 액티브해질 타이밍이 되면은 내가 먼저 써야 된다는 네. 그 압박감이 좀 있어요. 맞아요. 저희 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은 쉬운 건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네. 자 2대 1. 다행히 연보성 에이스 길드가 기사회생을 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신흥마을의 양현직 선수 그리고 에이스 길드의 조영훈 선수가 남아 있는데 사실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면들이 좀 있었어요. 네.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예측을 사람들이 했는데요. 예측들이 올라오는데 연보성 팀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금 19시 56분에 올려도 되나요? 게임 중이죠? 중인데? 아니 53분 전에 이거 올려도 인정되는 겁니까 이거? 아마 뭐 운영자님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 있겠지만 아니 2대 0까지 보고 올리는 경우가 어딨어? 보통 2대 0이면 토토도 닫죠. 받아야죠. 네, 전반전 끝나면 끝난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역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패패 승승승 나오는 경우도 네네. 있습니다. 분명히 네, 고기가 그렇죠? 지난주 경기에서 그것을 보여줬었고요.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신흥마을이 패한다면 쫓기는 쪽은 신흥마을이 됩니다. 네, 패패 승승승에서 특히나 쫓기는 입장이 되면은 그렇죠. 냉정함을 잃어요. 그렇죠. 그러면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석화 누르고 나서 다시 네. 사이렌을 누르게 되죠. 그게 아니면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서 랜덤픽. 손 두 개가 동시에 가죠. 손 두 개가.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신흥마을 양현지 그리고 에이스길드 조용우 선수의 대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네. 우리 첫 주차 때는 첫 주차 둘째 주까지는. 뒤 보면서 얘기하다가 긴장해서 랜덤 네. 나오는 경우가 세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주자가 바로 김태경 선수였죠. 그렇죠. 그냥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두 선수가 긴장을 가득한 네. 상태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도탑전기 리그에서 확실히 첫 판에 약간 정석이 잡혔어요. 어느 정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어둠 순찰자를 위시한 조합, 뭐 세이렌이라든지 이런 조합을 던져보는 던지지만 강력한 조합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소환사에 대한 이제 지난주랑 지지난주 연속된 어떤 흐름을 보자면 네. 소환사를 서점들은 대부분 끊거나 안 하는 걸로 요청이 난 것 네. 같아요. 이제 확실히 그 소환사가 나쁘진 않은데 그 변수라는 측면 때문에 그리고 손의 적응력이 지금 선수라고 얘기를 해보는데 소환사는 여기 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80렙 만렙 5성 소환사를 마음대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무리 개수들님들을 이어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와서 여기서 연습해서 가느니 차라리 안정적인 걸 하겠다는데 지난주에 네. 효근의 영웅 길드는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갔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다음 주쯤에 영웅 1서버의 어떤 소환사 운영이 굉장히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 뽑죠 정말. 사실 2승씩을 거두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해볼 법도 한데 네. 안 하네요. 오히려 저희 시합에서 김태형 팀에서 한번 나왔죠 소환사가. 한번 나왔는데 확실히 그 써보면은 변수가 너무 커요. 뭐 스킬 타이밍 변수 자체가 아니라 무슨 스킬을 쓰느냐 자체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최강 조합만 계속 나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양현직은 근데 칼을 뽑았어요. 저 조합이면 일단 거의 뽑을 수 있는 제일 높은 퀄리티의 그렇죠. 조합이거든요. 1경기는 잡겠다. 네. 자,
조합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여기 조용우는 정도라면. 근데 조용우도 더블 드래곤과 순찰자까지 뽑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버티는 카드가 될 수는 없고. 어? 네, 여기서 양현직 같은 경우에 그냥 무난한 그 AD 반각 조합, 아까 뭐 레비아탄 거대 여인의 조합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1 탱커에 추가적인 탱커. 아, 오버 박사. 양현직 선수가 항상 등판을 해서 뽑는 그 저 캐릭터들을 보면 그렇게 무리한 위험수들은 잘 안 두는 성격으로 파악이 되는데, 선동에 오거 마법사를 썼다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오거 마법사를 뽑았다는 자체가 상대 좀 사일렌서를 좀 뽑아라 약간 이런 강요 네. 느낌도 조금 들고요. 근데 사일렌서 카드를 좀 빼내려는 느낌도 네. 좀 있어요. 아니, 난 밀폈거든요 지금. 네, 오거 마법사 정도로 사일렌서 쓰지는 않아요. 그 낙스도 기억이 안 돼요. 메두사를 뽑았어요. 메두사. 역시나 지금 조용훈도 첫 번째 라운드에 네. 많은 주요 지금 이제 캐릭터들을 뽑아냅니다. 네, 강력한 카드를 결국 근데 뽑았죠. 확실히 그 한 자리에. 그랬는데 사일렌서를 안 뽑았거든요. 안 뽑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오그마우스는 뛰어난 물방과 체력을 바탕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라고 뽑긴 뽑는데. 데미지 자체는 조용훈 선수의 데미지가 훨씬 좋죠. 멀티시전 한 번 쓰긴 쓸 것 같아요. 오그마법사 가죠. 야, 근데 해고랑을 오긴 됐었고요. 해고랑에게 적당히 잘 들어왔다고 보긴 보는데. 자, 메두사가 먼저 지금 사용했는데 메두사 스킬 못 쓰고 가나요? 멀티샷 봐. 자, 메두사 스킬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와, 5대 빵. 이 정도면 다음 라운드도 그대로 그냥 얘네들 데리고 가도 되겠네요. HP가 거의 다 만땅이에요. 완전 그때 그냥 싸워도 돼요. 저조합이에요. 사실 그대로 써도 될 정도고. 멀티샷 멀티샷 크리티컬이 석화에 이은 멀티샷 크리티컬이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네. 그 두 번으로 있는 피가 나빠졌어. 야, 보시죠 이거. 지금 보면 이제 그 메두사, 특히나 근데 이제 메두사와 메두사를 꺼냈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운을 발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석화 먼저 쓰는 사람이 네. 한 98% 이기죠. 그리고 심지어 먼저 석화 쪽은 좀 어느 거냐면 데미지로 아무래도 마나가 차기 때문에 먼저 스킬도 어마어마하게 넣은 저 마이크 눈에 따다 네. 얘기하면 안 들린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귀여운 친구예요. 해고랑이 빠르게 녹았던 이유는 사실 그 메두사의 딜과 그 더블 드래곤의 딜이 고르게 잘 바뀌어졌기 때문인데 네. 궁 타이밍 역시도 그 훨씬 빠르게 먼저 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이죠. 양현직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위험한 게 네. 사일렌서 카드를 꺼냈는데 네. 꺼냈는데 졌을 때 심지어 꺼낸 데다가 메두사까지 네.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는 데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조합상으로 이제 다음 조합이 많이 위축되죠. 이렇게 되면 자, 두 번째 뱀픽, 뱀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일렌서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에이스 조용훈 선수는 이번 라운드에 만약에 양현직이 마법 딜러들이 좀 많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사일렌서 끝내서 2대0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악마술사 나왔습니다. 악마술사. 악마술사도 점점 사랑받는 캐릭터 그렇죠. 있어요. 아, 강력한 댐딜도 있지만은 네, 일단은 한 마리를 오리로 만들어 버리는. 네, 오도 꽤 긴데다가 네. 강력 스턴으로 사실 그 도탑 전기 같은 경우에 스킬 시전 그 일반 스킬을 시전하는 도중에 끊기면은 그 스킬을 건너뛰거든요. 건너뛰기 때문에 악마술사가 그런 측면에서 상대편이 광력 스킬 타이밍에 끊겨버리면은 일단 딜량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에어본이 그 재밌는 것이 에어본 같은 경우엔 떴다가 넉백을 맞게 되면 그게 연계기로 이어져요. 공중에서 뒤로 물려집니다. 그러니까 네. 캐스팅 실패할 염려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중첩돼서 날릴 것도 별로 없어요. 악마술사가 사랑받는 이유가 첫 번째 스킬인 그 단일댐, 높은 단일댐보다도 오히려 에어본과 그 오리 변신에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유틸 측면에 굉장히 좋은 영웅인 걸 알 수 있죠. 조용훈 경기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조용훈은 사일렌서와 달기사까지 뽑았거든요. 이거 경기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알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일단 최강 캐릭이라고 할 수 있는 최강 탱커 켄타우르, 최강 변수 기사나 암살자 둘 다 꺼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따라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용훈 역시 켄타를 뽑아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현직 선수의 더블 드래곤인데 더블 드래곤이 정말 광력 딜이 터졌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점 고민하다가 검달이에요. 시간 없습니다. 죽기! 검달기사 검달죽기요. 상대편이 궁을 쓰기 전에 한 번은 죽기가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가겠다. 오래 버티는 조합으로 가겠다는가요? 네, 거기다 이제 더블 드래곤의 광력적인 이제 마법 데미지를 죽음의 기사가 좀 줄여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불안한 건 상대가 켄타우로를 꺼냈는데 거기다가 지금 고메다리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일렌서가 먼저 만화가 찬다라는 전제가 네. 있으면요. 물론 뭐 자 삼봉의 가장 강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었던 켄타와 고메다리 그리고 약간 의외지만 죽음의 기사 고메다리입니다. 네. 누가 봐도 켄타 쪽이 조금 더 낫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켄타를 아끼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간. 네. 자 아끼게 조용우 선수는 지금. 스포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자 면역을 검다리에 걸어줬어요. 자 일단 마법 데미지 흡수를 어느 정도 해줘서 검다리 궁극기 그리고 한 번 더 돌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줍니다. 그렇죠. 검다리 이러면 상당히 오래 버티게 되죠. 자 일단 러버덕은 죽음의 기사에게 들어갔고요. 자 이거 죽기 이거는 오래 가겠는데요. 이번 자 악수월! 아 자, 누가 마법 면역도 아니라니까! 사일렌서 침과! 얼죠 근데 문제는 다르게 아무것도 못하네요 저거! 죽음의 자, 기사가 죽기도 못했어요. 죽기도 못했어요. 다 끊겼어요. 자, 하나 말할 수 있는데 범에다리 약간 노토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건 자 건다. 기사단 암살자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자, 뒤편에서 잡아주기를 달기사 녹아버리네요. 잡히네요. 이건 정말 운도 운도. 절대로 조영훈 선수는 앞으로 12주 정도까지는 절대 복권 달지 말아요. 안 돼요. 없어요. 운이 너무 없었죠. 없어요. 야 이건 악순의 스킬과 죽기의 궁극이 전부 다 막혔어요. 다 끊긴 데다가 정말 악마술사가 막힌 거는 통안의 한 방이에요. 아 악마술사가의 궁극기가 어쩜 그때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야 정말 이건 더블가 다 해냈네요. 그 죽음의 기사는 왕을 계승하는 중 으로 끝났어요. 네. 너무 아까웠죠. 정말 이거는 뭐 당연히 양현직 선수가 잘한 것도 물론 잘한 거지만 뭐 운이 너무 안 따라줬네요. 이번은 네. 정말 사실 그 도탑전기가 제가 오늘까지 하면서 느낀 거는 도탑전기라는 게임은 처음으로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조합이에요. 상대에 맞춰서 네. 어느 정도 조합이고 두 번째가 운입니다. 네. 정말 그 맞습니다. 컨트롤을 두 번째라고 말하고 맞아요, 싶은데 맞아요. 운이 따라줘야지 컨트롤을 할 여지가 생겨요. 그렇죠. 마다가 차기 때문에 한 경기가 15초 가량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컨트롤을 침착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득도의 경지인데 네. 득도보다 앞선 것이 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지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고 네. 운도 실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운으로 모든 걸 바랄 수는 없지만 운도 당연히 자기가 생각해온 모든 조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자 조영훈은 아마도 첫 탱커로는 뭐 고민할 것 없이 켄타를 꺼낼 수 있을 겁니다. 1경기 때 그렇죠. 제가 높았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켄타를 꺼낼 수 있다는 건 양현직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첫 번째 그 켄타의 쉴드에 영향을 받는 캐릭을 좀 할 것이냐. 운도 운이지만 사실은 지금 조영훈 선수 같은 경우에 네. 궁극기를 사용하는 타이밍을 네. 좀 더 끌어도 됐었어요. 사실은 사실 죽을 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영웅들이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차라리 침착하게 끝까지 버텼다가 악순이나 죽기의 궁극기를 사용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네. 나는 좀 후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악마술사 빗나가면서 그때부터 당황하면서 네. 스킬이 막 나가는 경향이 좀 있었죠. 죽음의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기술을 쓰지 못했으면 어차피 얼어 죽을 거였기 때문에 빠르게 잘 선택했다고 보긴 보는데 네. 악마술사는 확실히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아, 자 양현직 나가 사이렌을 꺼냈고요. 댐장이 와 순찰차 그리고 조영훈 켄타우로스. 아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악령이. 악령이 근데 그림자 악령이 약간 특이한 게 상대 보고 보통 아 상대가 어느 정도 평타 AD 조합이다라는 생각 이후에 꺼내는데 네. 먼저 꺼냈어요. 근데 먼저 꺼냈는데 양현직 선수가 평타 때리는 댐장이하고 순찰차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미 상대편의 조합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예요. 예.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보여주고 내가 마지막에 변수를 한번 더 보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보이죠. 재밌는 건 그림자 악령이 픽됐던 어떤 순서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 앞에 나왔어요. 대부분 내가 생각한 컨셉을 갖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복부분 게 네. 아니라 그러면서 그림자 사제 사제와 야 이거 사제와 거대 어인이라는 거는 버티면서 딜도 놓겠다. 네. 거대 어인은 상대방의 방어력을 낮춰주고 악령은 네. 상대의 공격력을 낮춰줍니다. 둘 양 팀 다 너프를 먹고 출발하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잘 적용될는지 얼마나 패시브가 자주 발동될는지도 이번 경기의 어떤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 윤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우리 승률을 봤을 때 거대 어인도 승률이 좋고 악령도 승률이 좋잖아요. 악령은 근데 출전 등판 횟수가 너무 작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수호 무적 벌어주고요. 수호의 무적이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다 들어가네요. 자 하지만 어디서 졌어요. 자 켄타가 한번 뛰죠. 자 댐장이 켄타를 놓고 이러면 이제 제우죠. 안병 자 터지고 자요 이때는 어플
야, 지금 채워주고요. 야, 근데 그림이 지사단이 기가 막히게 당해서 살아있거든요. 암살자가 암살자가 어떻게 잡았을 건가요? 암살 대박! 만화가 또 차죠, 이렇게 되면.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 지금 킬 이렇게 애매하고. 암살 로또 오늘도 한번 어김없이 터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또 터지죠. 근데 부적이 터졌는데 누구한테 아 본인에게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아, 또 찼어요. 방어막. 야, 이걸 또 막아요. 아, 또 막아차고. 암살 대박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 야, 그림자 암살자의 대박도 대박인데 정말 그 그림자 암살자가 사실 어디를 들어가나 대박이지만 가운데 캐릭을 해야지 그 캐릭을 주변으로 터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가면서 남아있던 4명이 다 맞았어요. 아하. 아니 91,900. 그러니까 이 조영훈 선수의 이 전 라운드에 없던 운이 네. 다음 라운드에 바로 돌아왔네요. 야, 이거 재밌는 게 1, 2라운드 신흥마을이 가져가고 3, 4라운드를 에이스가 가져가면서 이제 마지막 결정전까지 왔네요. 와, 5경기가네요. 결국 아, 그냥 정말 이게 5경기까지 왔다라는 건 그리고 양팀 모두가 정말 우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맞습니다. 잘하는 팀이란 얘기죠. 괜히 2승을 한 팀이 아니에요. 네, 괜히 네. 3패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팀이지만. 사실 방금은 네. 그 기사,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기사단 네. 로또, 기로또가 헛졌기에 네. 역전이 나오긴 나왔지 사실은 무난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경기. 나가사이라는 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그림자 악령 사실 뭐 본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놓고 녹는 분위기였는데 네. 마지막에 하필 남은 것이 그림자 사주였고 피가 요만큼밖에 남지 않아 기사단 앞에서 그냥 녹아버렸다는 것이 근데 많이 아까웠죠. 암살자를 뽑았을 때 네. 암살자가 경기 후반에 딱 갔는데 만화가 거의 차 있는 상태인데 HP가 살아있다. 아. 이러면 그건 대박 나올 확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거기다 후반까지 가면 사실상 HP는 그렇죠.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 놔야 돼요. 자, 네. 도탑전기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현재까지 가장 강한 길드는 과연 어디 것이냐? 에이스 길드이냐? 신흥마을이냐? 이 경기로 판가름 납니다. 김정한 대 권기환의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사실 두 팀 다 이병 경기 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안정권인데도 최강 길드라는 점, 오늘 타이틀에 걸맞는 그렇죠. 최강 길드의 그런 어떤 것을 놓고 정말 진지하고 치열한 승부가 월드컵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별 예선 3승으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결승 토너먼트에서 메두사 역시나 무난한 선택을 먼저 합니다. 어디에 섞어도 좋고 어디에 들어가도 자기 역할 다 해주죠. 이러면 김정환 선수 역시나 비슷하게 갈 것 같거든요. 뭐 더블 드래곤 지금 권기한 선수가 네 권기한 선수가 지난주에도 5경기에 나왔어요. 아 지난주에도 5경기에 나와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 경험이 있는 에이스 결정전 경험이 있는 선수거든요. 얼마나 침착하게 잘 픽을 해줄런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첫 수는 메두사로 시작해서 상대편 김정환은 확실하게 첫 경기 지금 가져갈 생각이죠. 더블 드래곤에다가 켄타우르를 섞었다라는 거 분노가 차오른다. 기선 제압은 뭐 사실은 3전 2선 경기의 첫 번째 경기의 중요함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한데 네. 그 첫 번째 경기 어떤 카드를 쓸런지 어떤 연막을 칠런지 역시도 네. 굉장히 좀 민감하게 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렇죠. 도탑전기 같은 경우 이제 썼던 캐릭을 그 다음 경기는 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전략적으로 뭐 던지는 게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기선 제압으로 이길 것이냐라는 건데 이거 이렇게 되면 권기한 선수가 사일런서를 안 뽑을 수가 없게 만드는 뽑으라고 일부러 유도를 했죠. 네. 김정환이 양쪽 다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김정환 선수도 마이콜 길드와의 경기에서 네. 마지막 경기를 책임졌던 선수였고요. 네. 김정환이 지금 낚싯대를 들이먹거든요. 자 먹어 야. 먹어 맛있는 거 줄게 먹어 물어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냥 그거 안 써도 이길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네 근데... 떡밥을 먹느니 굶어 죽겠다. 야, 소환사. 소환사가 등장하네요. 애초에 소환사의 등장은 뭐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그 소환사 떡밥을 물지 않은 네. 권기현 선수의 어떤 노련함과 침착함이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작용될런지. 그래도 변기현 선수가 소환 사일런스 아니지만 기사나 암살자를 뽑았다는 건 역시나 필승카드 하나 꺼낸 거거든요.
두고 봐야겠죠. 게다가 어둠 순찰자의 존재는 언제 침묵이 나도 있다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신경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밀어주고요. 자, 김정환 선수에게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소환사가 얼마나 빠르게 민원스럽게 경기의 어떤 조합들을 뽑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아, 그렇죠. 덕두. 자, 놓치지 이거?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자, 공격을 바로 소환사 이렇게 되면. 와. 자, 불총 나죠. 자, 근데 CC가 메두사 공격기가 날아갔어요. 메두사가. 메두사 이거 큰데요. 제우스 꽝 소환사 한 번 더 쏘죠. 구슬모기 사진 좀 불의 정령도 무지막지하게 세거든요. 7700 터졌어요. 불의 7735. 야, 소환사의 캐리 이번 거 컸네요. 정말. 그리고 더블 드래곤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메두사를 올렸어요. 이게 근데 정말 도탑전기 리그에서 최초로 메두사 궁극기가 끊긴 거거든요. 이건 너무 운이 너무 없었죠. 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네. 이거는 운명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권기현 선수가 네. 이거 안 쓰면 나 그냥 무조건 메두사가 죽어. 네. 나 어떻게든 쓸 거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네. 야, 눌렀는데 그게 끊기는 바람에 야, 소환사 캐리였어요. 방금 이 선수들 통계를 보셨을 때 다 딜이 진짜 다 비슷했잖아요. 얼마나 네. 치열한 승부였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물론 정리는 뭐 소환사를 위시해서 빠르게 끝난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데미지들이 다 메두사의 그 하나를 제외하고는 할 만큼 다 해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승리는요 권기환이 못한 것도 아니고요 김정환이 메두사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끊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결국 그거예요. 하지만 뭐 의도한 바인지 아닌지는 뭐 하늘만이 알겠습니다만은 네. 더블 드래곤과 소환사의 조합이 왜 소환사를 내세울 때는 다른 뭐 슬레이어라든지 등등 다른 조합보다 더블 드래곤과 함께하는 게 좋다라는 걸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알 수가 네. 있습니다. 이렇다면 권기환이 사일렌서 안 꺼낸 게 한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꺼냈더라면 사실상 잡아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리고 또 김정환 선수가 썼던 소환사. 그 소환사 쓰는 요령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구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요. 내가 원하는 스킬을 분명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정말 노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사의 여지껏의 운영 방침을 보면은 구슬이 어차피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나오면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하고 그렇죠. 또 다음 구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정환의 모습을 보면 구슬이 그냥 꽉 차 있는 상태인데도 안 쓰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기로 구슬을 소환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킬을 뽑아서 결국은 그 스킬을 써요. 네. 자, 김정환 대 권기환의 선수의 어떤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 그런 경기를 속 첫 번째 숫싸움에서 패하고 나면 네. 숫싸움에서 지고 나면 진짜 머리가 되게 아픕니다. 사실 정말 그 멍해지거든요. 자기가 이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경기. 만약에 반드시 내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권기현 선수한테 했을 거예요. 아, 방금 상황에서? 방금 상황이었다면. 근데 뒤집혔죠. 그 메두사 네. 궁 한 방이 그렇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야, 메두사 거기다가 이제 김정환 선수 메두사가 궁을 있죠. 메두사와 나가사인에 꺼냈어요. 김정환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골치 아파질 수가 있는 게 제가 달의 사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달의 사제가 없는 검의 달인. 아, 지금 들어가 있네요. 자, 권기현 사일에서 안 끄네요. 그냥 가나요? 사일렌서 안 꺼냈어요? 방금은 사일렌서를 굳이 안 꺼내도 이길 수는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한데 근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거든요. 후회할 수 있어서 네. 3경기 지금 보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공연수는 3경기 보고 있어서 사일렌서 아껴둔 건데 네. 아, 모르겠네요. 근데 또 반대로 김종환은 여기서 패하면 3경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세이렌이 거메달을 못 노려요. 너무 빨리 올라가. 자, 이제 재우죠. 자, 일단 한번 재우고 들어가고요. 자, 메두사 참죠. 메두사 참죠. 이제 알아. 아, 근데 딜이 조금 모자라요. 딜이 모자라. 딜이 모자라요. 달의 사제의 조합에 안타까운 점 이겁니다. 겁니다. 자, 해보랑 한번 쓰러진 거죠. 자, 더블 드래곤이 차기만 하면 이거 경기 완전 뒤집습니다. 자, 근데 메두사가 정말 먼저 찰 수도 있긴 한데 안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말아줘요, 제발. 자, 메두사 된장이 놓았어요. 안 됩니다. 야, 이거 버티죠. 이거 버티죠. 참아내죠. 이쪽도 조합이 없는데 이쪽도 조합이 없는데 잡았네요, 임정환. 야, 거기다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김정환. 와, 다음번에 상대로 만나게 될까봐 무서운 사람이네요. 야, 겁나 잘해. 정말 겁나 잘해. 야, 결국은 저는 사실
네. 김정환 선수가 좀 긴장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예. 사이렌의 그 자장가가 끝나기 전에 주사를 너무 빨리 쓴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게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완벽한 타이밍은 네. 항상 악수로 작용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안정적으로 빠르게 붙여놓는 게 낫다. 네, 빠른 게 나아요. 빠른 게 나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메두사가 한 번 더 그렇죠. 소파를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찾기 때문에. 네. 그 덕분에 어떤 결과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졌냐면 땜장이가 입에 궁을 장착 유도탄 장착한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땜장이가 녹은 것이 김정환의 승리 요인이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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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기에서 이제 딜을 맡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더블 드래곤, 검의 달인 거기다가 땜장인데 땜장이 딜을 보시면은 거의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죽었어요. 네. 아, 앞선 정말. 1선 해고랑을 기가 막히게 먼저 한번 죽였을 때까지는 야 이거 네. 잡아내겠구나 아, 싶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필요 없었어요, 별로. 야, 이게 2승하는 팀들 왜 2승 팀인지 전승 팀인지 네. 알 수가 있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저는 2패 팀들 경기할 때 아우 세상에 도탑 전기를 해도 이렇게 재미없게 할 수 있구나 정말 조합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맞았지 않나 싶은 그런 조합들 근데 그렇죠? 2승 팀들을 보니까 네. 이래서 2승이구나 오늘은 그거네요 비교체험 네. 극과 극 그렇습니다 극과 극 한번 네. 네, 오늘 어떤 극과 극이 일어났었는지 오늘 경기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점입니다 야 연번성 에이스길드 올라가네요 네, 전승으로 9점 자, 고기 2승 1패 6점이고요. 네. 조근과 윤 선생 3점씩 1승씩을 거두고 네. 있고요. 김수경 선수 1승. 마이콜은 이제 지우죠? 네, 순수합니다. 이거 지금 현장에서 지금 PD님 저기 뭐야? CG로 이렇게 쓱쓱쓱 안 되나요, 이거? PD님 그러지 마세요. 아, 근데 마이콜 안 돼! 꺼져 버려라, 3패. 아, 저한테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한테. 네, 저한테 마이콜이 다음 경기에서 3점짜리 팀들 잡았어야 돼요. 저한테 필요한 전쟁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원래 마지막 끝에 제가 남은 걸 물음표를 왜 붙이죠? 여기도 지울까 이렇게? 고춧가루 무대가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3승팀과 3패팀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좀 반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뭔가 예,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된 느낌입니다. 물론 오늘 앞쪽에 있었던 그런 경기들 말고 뒤에 있었던 경기들 보게 되면 굉장히 틀이라든지 수싸움 수 한 수 한 수 놓는 것이 정말 신중해졌고 이전에 실험보다는 네. 승수를 쌓아 나갈 때라는 것을 선수들이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클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경기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어떠한 특정한 자기가 노리고 있는 조합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합과 어떤 조합을 섞어서 상대를 어떻게 카운터 치느냐가 점점 중요한 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 네. 선수들의 기량이 확실히 오르고 있다라는 네. 게 티가 나는 경기였어요. 일뿔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점심쯤으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어떤 경기 펼쳐질지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1승씩을 거두고 있는 효군과 윤선생 영웅쿠 서버 대 1서버 영웅내 대결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승을 거두고 있는 김태경 대 2승을 거두고 있는 고기 신흥마을의 대결입니다. 안 봐도 고기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저는 자. 개인적으로 좀 1서버가 네. 소환사 운영을 어떻게 해올지가 굉장히 걱정돼서 좀 마법덱에 대한 카운터를 공부 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입니다. 네. 오후 7시예요. 오늘만 6시였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난 놀라 정말 깜짝 놀라 올림픽 때에서 뛰어올 뻔했습니다. 뛰었으면 여기 못 왔죠. 그렇죠. 못 왔죠. 그렇죠. 네. 아, 하여튼 뭐 적당한 시간에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훌륭한 해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훌륭한 해설 더하기 간결한 해설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길게 해야 좀 있어 보여요.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조합이 펼쳐질지 여러분 저희 리그를 보면 최강 길드 대전을 보면 도탑 전기가 보입니다. 저희 리그 보시고 많이들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